초등탐정 강해치, 이것저것 연쇄 실종 사건, 글 이설아,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사건 파일 3, 두 가지 힌트. 안녕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어? 캐롤도 잘 지냈어. 어때 친구들, 저번 시간에 주인님이 내준 힌트에 관해 추리해봤어? 문화재는 똥덩어리라는 엉성한 답변을 내놓았지. 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몹시 궁금한걸? 자,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를 시작할게. 주인님의 두 번째 힌트를 듣고도 문화재와 이기태는 고개를 갸웃했어. 그 순간 문화재가 또 한 번 정답을 외쳤지. 정답! 바로 사탕이나 초콜릿! 그래,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확실히 똥보다 더 좋은 대답이야. 하지만 보통의 여자아이들이라면 뭘 가지고 다닐까? 아, 알았다! 여자애들은 뭐니뭐니 해도 젤리를 더 좋아하지. 그것도 곰돌이 젤리 말이야. 이기태가 소리쳤어. 주인님은 고개를 저었어.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으러 가면서 굳이 먹을 것을 들고 가진 않겠지? 좋아, 이쯤에서 내 생각을 말해줄게. 밥을 먹고 난 후 보이지 않는 물건이라는 점과 그 물건은 세로미의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크기라는 점, 이 둘을 합치면 립밤이나 핸드크림 정도를 생각해낼 수 있지. 또 작은 손거울도 여자아이들이 챙기는 것들 중 하나야. 그런데 지금 세로미의 주머니가 볼록한 걸 보니 립밤이랑 핸드크림은 있는 것 같아. 그럼 없어질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글쎄, 그러지 말고 얼른 말해줘. 바로 현금이야. 현금? 그때였어. 여태 잠자코 듣고만 있던 세롬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러게, 현금이라고? 이기태가 한 번 더 확인하며 물었어. 문화재는 들뜬 목소리로 외쳤어. 뭐시라? 그럼 김세롬, 너 돈을 잃어버렸어? 대체 얼마나? 문화재의 말에 세롬이가 머뭇거리는 사이 주인님이 빠르게 대답했어. 내 생각엔 대략 5만 원 정도? 헐, 진짜야? 김세롬? 문화재가 흥분하며 말했어. 세롬이는 너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지. 세상에나, 이것 좀 봐. 나 닭살 돋았어. 방금 이치가 5만 원이라는 것까지 맞췄어. 뭐? 별거 아니야. 아까 교실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들었어. 세롬이 너까지 총 4명의 친구가 모여 있었고 그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지. 또 보리수에게도 올 건지 물어봤던 건 몇 명의 아이들이 더 와도 넉넉히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다는 거야. 즉, 피자 두 판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5만 원쯤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뿐이야. 대단하다, 세롬이가 말했어. 그때 옆에 있던 문화재가 또다시 호들갑스럽게 떠들었지. 5만 원이면 무지하게 맛있는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 그걸 대체 왜 잃어버렸어? 문화재가 안타까운 소리를 냈어. 그리고는 뭔가 생각난다는 듯이 세롬이를 다그쳤어. 잠깐만, 그런데 나는 왜 초대를 안 한 거야? 뭐? 지금 그게 중요해? 어차피 돈도 잃어버려서 파티 거머고 다 끝났단 말이야. 세롬이가 문화재를 보며 쌀쌀맞게 대꾸했어. 문화재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 참나, 잃어버린 건 너한테, 나한테 왜 그래? 아이, 몰라. 세롬이가 문화재를 쳐다보았어. 아무래도 속상한 마음에 짜증이 난 것 같아. 그런데 저기 말이야,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때 기태가 주인님을 보며 물었어. 김세롬과 문화재는 여전히 아웅다웅했지. 뭔데? 주인님이 말했어. 그게 말이야,
왜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크기여야 했어? 그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거야? 응, 클 필요가 없으니까. 왜? 잘 생각해봐. 밥을 먹으러 가면서 학교 준비물이나 5교시 때 필요한 필기도구를 미리 챙겨간 적이 있었어? 그야, 없지. 식사 후 운동장에 나가 놀게 되더라도 그때 필요한 축구공이나 줄넘기 등은 다시 교실로 돌아온 후 챙겨서 나가, 맞지? 그렇지. 그럼 바지 주머니나 카디건 같은 외투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주인님의 말에 기태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감탄하며 외쳤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작은 크기일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기태가 놀람과 동시에 세롬이가 곧장 수긍했어. 맞아, 강희치 말대로 립밤이랑 핸드크림은 지금 주머니에 있어. 우와,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해. 잃어버린 물건이 돈이란 걸 단숨에 알아냈어. 그리 어렵지 않았어. 왜냐하면 오늘은 교실 밖으로 큰 물건을 들고 나올 일이 없는 날이니까. 에? 그건 또 무슨 소리래? 문화재가 말했지. 주인님이 차근차근 설명했어. 오늘 우리 반은 교실 수업만 있는 날이야. 즉, 과학실이나 음악실로의 이동이 없어. 그렇다면 악기나 실험 도구를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뜻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김세롬이 그런 물건을 잃어버리진 않았다는 뜻이야. 만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도 작은 크기가 아니니까 쉽게 눈에 띄었을 거야. 결국 이렇게 구석구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 또 하나! 세롬이는 꽤 오랜 시간을 찾아 헤맸어. 그 이유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야. 만일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새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이렇게까지 찾아 헤매진 않았을 거야. 조금 아깝긴 해도 다시 사면 그만이니까. 하긴 볼펜이나 지우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점심시간 내내 찾고 다니진 않으니까 말이야. 기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말했어. 그 사이 주인님은 세롬이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어. 내 추리는 이렇지만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 점심시간 때 잃어버린 게 확실한 거야? 실은 잘 모르겠어. 돈은 어디에 들어있었어? 아무래도 핸드크림보다 크기가 작은 립밤 쪽에 넣어뒀었나? 응, 그랬었는데 3교시 수업 전에 짝꿍이 립밤을 빌려갔다가 뚜껑을 잘 닫지 않아서 돈에 묻었지 뭐야? 그때 핸드크림 쪽으로 옮겨뒀었어. 핸드크림은 언제 발랐어? 보통 손을 씻은 후 바르잖아. 그러고 보니... 아! 4교시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가 노이즈에게 핸드크림을 빌려줬어. 뭐? 그럼 노이즈가 범인이야? 문화재가 잽싸게 끼어들며 소리쳤어. 정말이야? 이지가 그랬다고? 문화재의 말을 듣고 김세롬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 주인님은 고개를 저었지. 노이즈가 어떻게 범인이 될 수 있어? 물론 네가 주머니에서 핸드크림을 꺼내다가 실수로 바닥에 돈을 흘렸을 수도 있어. 그걸 노이즈가 주워서 챙겼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핸드크림을 돌려받은 네가 주머니에 있던 돈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단박에 노이즈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노이즈 또한 순간에 나쁜 마음이 들었어도 금방 들통날 짓을 할 만큼 멍청하진 않을 거야. 맞아 맞아! 노이즈는 멍청하지 않아! 전교에서 5등 안에 드는 애라고! 문화재의 말에 옆에 있던 기태가 답답한 듯 덧붙였어. 아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건 예를 들어서 한 말이라고. 그러자 문화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지. 하여간 문화재의 순수한 머리는 알아줘야 해. 오후 1시. 그때였어. 때마침 5교시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어. 일단 교실로 가자. 자세한 얘기는 수업이 끝난 후 들려줘. 문화재와 이기태는 1반으로 향했어. 주인님과 김세롬은 3반으로 갔지. 세롬이가 수줍은 듯 인사를 건넸어. 고마워. 신경 써줘서. 고맙긴 일러.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잖아. 그래도 참 대단한 것 같아. 멋있어.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 증거가 너무 없어. 아, 그럼 너는 내 돈을 훔쳐간 범인이 있다는 거야? 아니, 훔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 돈은 가방이나 사물함 같은 곳에 넣어 따로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잖아. 네가 늘 지니고 있었을 텐데 너도 모르게 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럼? 내 생각엔 네가 잃어버린 그 돈을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 충분히 돌려줄 수 있었는데도 말이야. 주인님은 교실 문을 열었어. 그리고는 4학년 3반 아이들을 한 명씩 살펴보았지. 대체 누굴까?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주인님은 자리에 앉았어. 하지만 책을 펴진 않았어. 과연 이곳에 범인이 있긴 한 걸까? 아무래도 김새롬이 잃어버렸다던 그 돈의 행방이 잘못 궁금해진 것 같아. 지금쯤 주인님의 머릿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생각이 떠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그랬듯 범인을 향해 있겠지.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 캐롤이 점점 잠에 빠져들고. 아유, 나도 모르게 잠이 들 뻔했어. 이대로 잠들면 친구들과 인사를 못하게 되잖아. 그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그럼 친구들, 과연 새롬이의 잃어버린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시간을 기다려줘. 안녕.